지난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예.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한 개 빼고, 이빨 한 개 빠지거든 너도 그 이빨 뺀 놈 이빨 한 개를 빼라. 그리고 너한테 화상을 피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고, 그러니까 네가 당한 대로 복수해도 된다. 이렇게 모세 율법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침 시간에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하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선으로 대하고 결국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 패했다. 아시겠죠? 율법이 패했다. 는 말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율법은 폐한 것이다. 그래 놓고 또 특별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3장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이 십자가의 구원,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곳을 보면, 자, 히브리서 7장. 자, 이는 그 전에 있던 계명이 참으로 연약했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됐다? 폐하였다.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네, 굳게 세운다는 말. 자, 굳게 세운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해놨냐면, we 뭐예요? establish the law. establish라고 그럽니다.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번역. 그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여기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 다른 번역 보면 율법을 존중합니다. 여기 보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된다. 조금 이게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는
번역자들이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판마다 뭐 번역이 조금 이래저래 달라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어떻게 폐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십자가로 폐해졌다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도 써요? 굳게 세운다는 말도 썼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stablish라는 말은 확립하다, 수립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구상을 했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확립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 수립이 되었다. 그 전에는 불완전했어. 이것저것이 다 불완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율법을 어떻게 한 것이다? establish 한 것이다. 완전히 확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율법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이 바로 establish 하러 왔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establish 하셨다. 완전히 확립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두 분 다 뭐라 그러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몽학 선생이었다. 유치원 선생이었다. 초등학교 교사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셨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복수하는 율법입니다. 보면 율법이 이런 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자를 다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에게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을 피해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원수 갚으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하거든 물 마시게 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수 방법과 모세 율법에 있는 복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빨은 이빨 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완전하지 못했다. 그거는 아직도 완전히 확립 또는 수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완전하고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확립시키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 보셨을 때 예수님 그래서 이 앞서 있었던 계명과 율법이 참으로 뭐했다? 연약했다. 그리고 그렇게 유익하지 못했다. 불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케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아 있던 않고 있던 율법을 확립시켰다. 그러면 불완전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새 계명이 나왔다면, 이빨 빼면 이빨 빼라는 계명은 어떻게 돼야 돼? 그거는 불완전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면 그런 계명은 쓸모가 없으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친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 여기 17절에 있었죠. 그렇죠? 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뭐예요? 완전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확립될 것이야. 무슨 형태로 확립된다? 모든 율법은 어떻게? 사랑으로 확립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이빨 빼면 이빨 빼고 눈 빼면 눈 빼고 화상을 피면 화상이 피고
그거는 이제 곤란하다. 아,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냐. 너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냐. 그렇다면, 옛날 모세가 준 율법을 그대로, 상대방이 상처 입힌 대로 너도 상처를 줘서는 되겠냐. 그거는 불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불완전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유치한 율법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마침내 완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거를 자꾸 문자 그대로 율법 폐했다고.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게 다 쓰레기통에 쳐놔라. 이제는 그것은 낮은 단계, 좀 유치한 단계의 율법이었다. 왜? 그 당시에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세가 지금부터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될까? 난장판이 돼버려. 그거는 아무도 그런 거 지키려고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그 최고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부른다?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 새 계명. 그러면서 새 계명이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새 계명이면서 뭐라고요? 새, 네?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계명,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친히 써서 준 십계명도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다. 그래서 세계명도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너희는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는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쳐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변화시켜주겠다.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예. 네. ㅂ 안 되지. 그러니까 약속이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무슨 약속할 필요 있어요? 내가 원수도 사랑하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할 필요 없죠.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예? 이상구 박사도 안 되고, 사도 바울도 안 돼요. 그럼요. 로마서 7장 보면,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지만, 내 성질대로는 안 된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자, 이러면 내가 어떡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누군가가 건져내야 된다. 내 자신은 안 되는구나. 그때 로마서 7장 25절에 아,
예수님이 나 대신,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셨잖냐. 아, 감사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법,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이걸 바로 알면 참 멋진 게 이걸 잘못 알면 뭐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아직도 뭐 이래서 한다고. 제가 그 이 마태복음 이거를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거를 몰라 가지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한 점, 1점 1획도 안 변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지켜야지.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훌륭해 보이더라고. 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 지키자고 그러네. 이 사람들이 정직해. 아, 정직한 거죠. 자기가 오해한 그 오해에 정직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야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안 폐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완전케 함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뭐예요? 이룰 때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다 이루었어요. 완전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불완전한 율법을. 그런데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갈 당시에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 자기가 다 이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모르면 안식일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 된 거예요. 왜?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거네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율법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종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이 한 것이 뭐예요? 그게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식일 교회를 나와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 그걸 써놨어. 써놓은 게 안 보였던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복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줬잖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왜 어려웠게? 사람이 복 당했잖아. 어떤 놈이 주먹을 날려가지고 내 이빨이 하나 빠져버렸어. 그러면 분하고 저 새끼 뭐요?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런데 네 이빨 하나 빠졌나? 그럼 너도 이빨 한 개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복수했게? 어떻게 분풀이를 했게? 이빨 하나 뺐죠? 그러면 가서 칼로 찔러. 그래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래 속이 뭐요? 시원한데, 여러분, 이빨 하나 뺀다. 나도 이빨 한 개만 빼면 속 시원할까? 우린 속 시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무법천지일 때보다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도 그 당시 무법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다 노예였으니까 무법천지였어요. 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법천, 이제는 고만 무법천지해라. 이제는 뭐예요? 좀 인간답게. 그래서 복수도 다 당한 만큼만 하기 바란다. 그 이상 네 성질대로 복수하면 혼날 줄 알아. 이래서 그 유치하든 그 아주 무법천지로 노예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인간답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너희들 이제 그 중간쯤 업그레이드 됐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살자. 이제 이게 율법을 폐했고 율법이 확립이 되었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율법 폐했다 안 지켰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게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옳은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뿐만 아니라 뭐예요? 겉옷까지도 주라. 그때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이 천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옷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그리고 어떤 놈이 내 뺨을 치거든, 오른뺨 뺨 치거든, 어떻게, 이쪽도, 이제, 그러니까,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는 것과 정반대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야. 이빨 하나 빼면 너도 하나만 빼라. 이거는 땅의 법이야. 그래서 모세는 땅의 법을 줬고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하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재창조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새 계명,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김정은이가 미워도 하나님에게는 김정은이는 뭐예요? 불쌍할 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그 나쁜 놈을 사랑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계명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초청을 받았어. 그 한국인 교회인데. 거기서는 이상구 박사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각 사람들이 박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이제 모시기로 당첨이 된 분들 가정으로 제가 이제 짐을 싸들고 공항에서 그 집으로 안내돼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박사님을 좋아했길래 그 집에 애가 어린애가 둘이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으면 대개다 박사님 안 모실라 그래. 왜? 바쁘잖아. 어린아이들 뒤치다거리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시끄럽게 우당탕우당탕 하니까 박사님 방해되겠다. 근데 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아, 박사님이. 그래서, 이야,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집이구나. 제가 참, 좀 시끄러울 것 같아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끝까지 이제 때를 써가지고 드디어 박사님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집 아빠 젊은 아빠인데 그 집에 이제 오빠가 아들이 7살인가 그렇고 이제 딸이 5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온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녁 식사하고 나니까 아빠가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출장 갔다 온 선물로 초콜릿을 그 허쉬바라는 그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허쉬바. 그 이제 이렇게 초콜릿을 딱 까면 이렇게 똑똑 이렇게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 탁탁 돼서 한 12토막 이렇게 그걸 하나씩 주면서 이제 오늘 저녁은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자고 이 초콜릿은 내일부터 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빠는 7살이니까 이제 학교 버스가 와, 스쿨버스가 와서, 딱 시간 되면 밖에 나가 있으면 스쿨버스가 탁 와서 탁 태우고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 오후 2시에 돌아와. 근데 이 꼬마 5살짜리 이제 그 여자는 학교 안 가는 거야. 근데 오빠가 학교 탁 가고 난 뒤에, 요게, 아주 앙큼하게도 오빠 방에 들어가고 저 서랍을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거를 탁 까가지고 한쪽 귀퉁이만 탁 떼먹었어. 그러고 안 떼먹은 것처럼 착 해가지고 돈을 써놨었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오후 2시에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마침 이제 학교 버스 타고 오니까 집 앞에 탁 내려주지. 그, 이제, 엄마하고, 그 꼬마는, 이제 쇼핑을 간 거야. 슈퍼에 가서.
근데 이제 이 오빠가 들어와서 초콜릿 먹으려고 다 꺼내보니까, 아, 한쪽 귀퉁이가 날아간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란 게 확실해, 해요, 안 해요? 예, 네, 뭐, 뻔할 뻔짜지. 네. 그래가지고 동생 화가 나니까, 동생 방에 들어가서, 예, 네. 동생 그 장난감을 그냥 확 꺼내가지고 흩어버리고 막 몇 개를 부수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오빠는 그 여동생 초콜릿을 왕창 다 먹어버렸어. 자기 것도 먹고. 근데 동생이 엄마하고 슈퍼 갔다가 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자기 장난감이 엉망이 되어 있고, 자기 남은 초콜릿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 오빠 방에 가가지고, 오빠 책 가방 열어가지고, 책, 공책 다 세려, 그냥 찢어버려. 그럼 오빠가 이제 돌아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래 또 동생 방에 가가지고, 전기 스탠드 베개 다 찢어갔다. 초콜릿 한 개 가지고. 응. 그래서 그 집 아빠가 보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가 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안 통해. 그 시대 어릴 때는 그게 통할 수가 없어. 철저히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빠가 할 수 없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초콜릿 한 조각 떼 먹으면 너도 한 조각만 떼 먹으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 너희가 그 가르침을 너희가 어떻게 했으나 들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 대신 어떻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 좀 나를 좀 닮아가면 안 좋겠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한 쪼가리 떼 먹으면 내 나머지도 다 주고 용서하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 네.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야, 원수 사랑해 볼라 해도 돼, 안 돼?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마침내,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박수.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천국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조건적으로 따질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꺼질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을 수도 없고. 예. 우리는 매일매일 생기를 받으면서 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 네, 요즘 세상. 모든 것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80이기를 다행이다. 이렇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기후변화로부터 뭐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막 지금 엉망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지금 보세요. 미국도, 영국도,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중국, 돈을 막 풀어제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돈 막 풀어놓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겁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 살기 더 힘들죠. 지금 막,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게 막 이제 현실화 될 거예요. 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죠? 이러한 악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천국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다. 예. 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소망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이 세상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사는 그런 너무나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받으면서 용감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옛날 율법, 그 수준이 낮았던,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던, 아직도 완전케 되지 않았던 그 옛날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생기를 받으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꺼지더라도 우리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 주셨다는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행복을 유지하면서 이 혼란한, 이 정말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